현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됐습니다. 어머니 씨가 스태프들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샀는데요. 음료수 사시는 거예요, 누나? 네, 음료. 어, 미소 누나 음료수 사셨다. 영혼 좀 챙기세요. 깜짝 놀란 거 같잖아. 섹션이 나와서 사실은 그런 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아니, 진짜 아니에요. 아, 아니잖아. 은유 씨, 정말 아, 아닌 거죠? 도와줄게요. 이거 때문에 산 거 아니야, 진짜. 엄마, 아빠들을 위한 힐링 드라마죠. 워킹맘 육아 대디의 홍은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우, 세상에. 워킹맘입니다. 워킹맘 네. 홍은희 씨. 어, 난리도 아니에요. 8시 55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워킹맘 육아 대디인 분들이 정말 열혈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차가 안 막힌다고. 그 맞아요. 시간에. 맞아요. 모래시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요. 요즘 예. 차가 없다고. 이런 말은 제가 해야지. 그렇습니까? 요즘 없어 보여. 예. 여러분 네. 계속 도와주세요. 8시 55분이에요. 파이팅. 요즘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면서 또 보고 있거든요. 아, 네. 현실에 가장 맞춰져 있는 드라마인 맞아요. 것 같아서 네. 실제로 보시는 분들이 잠깐 봤는데도 눈물이 났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눈물 쏙 빼는 환경이기 맞아요. 때문에 많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표 언제 낼 거야? 사표라뇨? 이참에 집구석에 들어앉아 열어봐. 어제까지 언니 언니 하던 애가 미소 씨가 과장 승진했으면 내가 이럴 일이 없잖아. 아니 어때 실제로도 좀 욱하시죠? 예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저랑 그 캐릭터랑 거의 비슷한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미소는 많이 잘 참는 거 너무 같아요. 잘 참아. 네. 대개의 워킹 맘이 사실 맞아요. 미소랑 비슷합니다. 네네. 네. 말이 뭐 여기까지 올라왔다가도 못한다고들 늘 가슴에 사지서를 품고 다니고. 네. 박슬기 씨도 그래요? 어. 여기 섹션엔 그런 거 없어요? 욱하게 만드는? 우리는 없어요. 없어요? 네. 너무 좋은 분이 때려치고 싶은 순간 없어요? 절대. 정말? 네버. 우리 같이 또 워크숍도 가요. 족구 대회도 하고. 그때 스매싱? 어, 네. 그때 맞추는 거지. 그때 맞추는 거지. 아니, 극중 박건영 씨가 또 부르는 애칭이 있잖아요. 내 미소? 내 미소, 내 미소. 바로 양양 컨셉입니다. 어, 내 미소. 이 미소. 내 미소라고 했다. 그랬죠요. 내 미소, 우리 미소, 외로움은 큰일 나지, 응? 원래 저를 형수님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호칭이 어때요? 지금 내 미소죠. 오! 좋아? 아우, 간단해서. 형수님. 좋았어요. 안 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맘대로 하라 그랬죠. 오, 그렇지. 네. 예, 남편이니까. 그게 예, 좋은...